내년부터는 떡과 두부, 배추김치, 카레, 젓갈 같은 식품도 판매 시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,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. 새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두부와 묵류, 발효식초, 마요네즈 등 61개로 당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,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 등입니다.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.